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핫이슈의 핵심과 그 이면을 짚어보는 소종섭의 백브리핑입니다. 저는 아시아경제 정치사회 매니징 에디터 맡고 있는 소종섭입니다. 최근의 여권 상황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점입 가경이다라는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어제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사들을 한남동 라인이라고 지칭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이렇죠. 오늘은 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뭐 정치권의 파장이 만만치 않게 일고 있는데 이런 내용 관련해서 아시아경제 국회 팀장 맡고 있는 나주석 차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나 차장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오전에 공개를 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고 왜 이걸 공개를 한 건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좀 내용을 보면 좀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네네.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 내용이고 시점 등은 전혀 밤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날짜 등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명태균 씨와 김 여사가 이렇게 오빠라고 지칭한 인물이 언급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오가는데요. 내용 보면은 뭐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은 명 씨가 저기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은 정확한 답이 나올 거라고 하자 김 여사는 너무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든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난감. 또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또 제가 명 선생님 완전 의지한 상황에서 네.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 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게 일련의 내용을 보면은 저기 그 명 씨가 이 전후로 보냈던 내용을 보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약간 그 명 씨의 일련의 최근에 언동에 관해서 이렇게 김재원 최고위원이 감옥에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강하게 비판했죠. 과정에서 이게 네. 예, 나왔습니다. 네, 내용들은. 예, 김재원 최고위원이 빨리 감옥에 좀 뭐 쳐넣어라 뭐 이런 맥락으로 좀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바로 그냥 SNS에 내용을 공개를 한 거죠. 근데 이 내용 중에 좀 아까 나 차장도 얘기를 했지만 뭐 철없이 떠드는 오빠 또 뭐 오빠가 뭘 모른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이제 명태균 씨의 답변 중에 이준석 과 만나면 뭐 될 거다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지칭하는 오빠라는 이 용어가 결국은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뭐 아니다 친오빠를 지칭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가 특히 이 오빠라는 이걸 둘러싸고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 내용에서 이렇게 오빠라고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설득이 많은데요. 이거 나온 직후에 이준석 의원,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 대표였었죠. 네. 이게 해명을 SNS 통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두 건을 밝혔습니다. 하나 보면은, 뒤에 나온 건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한 다른 인물을 알지 못한다. 아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기 김건희 여사의 오빠는 내가 연락한 적도 없고,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 따라서 나한테 용서받을 여유도 없다. 네. 그러면은, 친오빠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준석 의원의 얘기는. 예. 이 의원은 그 저기 윤 대통령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앞에 또 앞에 글에서는 오빠는 입당 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없었다는 것이 주제 사실이다. 그러니까 입당하고 당선까지 된 인물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 대표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같은 걸 보고 있는데요. 네. 이에 반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친오빠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를 지칭한 거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은 그 강조를 한 거죠? 예, 근데 이게 친오빠라는 분도 사실 그동안 대선 캠프에 관여했다는 보도 내용들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네. 전혀 근거 없다라고 볼 수만은 없긴 한데요. 네. 야권에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오빠가 역시 대선에 비선으로 개입했던 사실을 또 간접적으로 시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약간 외통수 느낌 상황이긴 합니다. 만약 이 오빠가 윤 대통령이면은 그 여사가 대통령님을 그렇게 표현하게 된 거고 네. 또 만약에 친오빠라고 하면은 또 이제 가족들의 그 대선 과정에서 비선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간접 확인 꼴이 되기 때문에 약간 어느 쪽으로도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동안에 말로만 좀 떠돌았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문자 이것이 이제 그대로 공개가 되면서 특히 그 내용 중에
지금도 얘기한 이런 오빠가 누구를 지칭하냐. 아, 이런 걸 둘러싸고 뭐 진짜 말이 많은 상황이고 이것이 조금 더 여러 가지 좀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명태균 씨의 이 문자 공개와 관련해서 지금 여야도 뭐 다양한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좀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예, 지금 10시 50분쯤에 명 씨가 공개한 내용이 오픈됐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 연락이 거의 두절 상태입니다. 뭐 아, 다들, 메시지가 아직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온 바가 없군요. 예, 피하고 있고, 또 아하. 흥미로운 거는 민주당 쪽에서도 이건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원들이 그 비판하는 입장들을 내놓겠는데, 네. 당선의 입장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빠라는 부분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의혹 제기 중에서 해서 좀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건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그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라인, 그러니까 저기 한남동 라인에 있다 인적 쇄신을 요구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최근에 여론조작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해명하라 이런 요지의 내용들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말 나온 김에 그쪽으로 한번 얘기 좀 해보죠. 이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한남동 라인, 이것을 직접 수면 위로 띄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최근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인적쇄신 관련해서 뭐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라인이 존재한다고 오해하고 국민들이 기정사실로 여기는 것 자체가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그런 라인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전, 이틀 전에도,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얘기고 이건 이틀 전에는 저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부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에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얘기가 오갔습니다. 이게 사실 여당에서 특히 대통령실을 상대로 그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주 이례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이렇게 언급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최근 발언 수위가 김 여사 관련해서는 계속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말하는 상황이 현재 여권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한 대표가 이야기한 한남동 라인, 이거 뭐 여러 명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던데, 이게 좀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그 한남동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 부부 관저가 있는 동네를 지칭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한남동 라인은 김건희 라인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쓰인다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그 신재호 의원이 이건 관련해서 좀 언급을 했었는데, 네. 원래 한남동 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여의도에서는 김건희 여사 라인 또는 한남도 라인이란 말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약간 좀 생소한 용어였는데, 그 여권 내에서는 좀 그동안 오갔던 얘기였던 것 같고요. 네. 지금 거론된 인물은 지금 전현직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 7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분들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영부인이 되기 전부터 문화예술 쪽 콘텐츠 사업을 했었는데 이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나 네. 아니면 이런 경로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캠프에 관여했거나 아니면은 정치 관련 김건희 여사 관련 일정들을 챙겨왔던 인사들,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 단계부터 알고 있던 지인 그룹들, 이들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정치권에서 흥미로운 건 이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윤곽을 이 사람이 아닐까라는 이렇게 흐름들이 꽤이 진전된 상황입니다. 다만 이미 이게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걸좀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특징적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대체로 이렇게 정치 경험이 짧다. 그러니까 네. 저기 김건희 여사가 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뭐, 신지호 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죠. 최근에 이제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관련된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한남동 라인이라고 하니까 뭐또 친윤 인사죠. 권성동 의원은 도곡동 라인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이 예. 한남동 라인 이것이 실제로 뭐이 거론되는 인물들 사이에 어떤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이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물들을 그냥 다 묶어서 한남동 라인이라고 이렇게 좀 칭하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재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긴 했, 아니, 신재호 사무총장도, 사무부총장도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네. 보면은 여기가 무슨 특정한 정치 그룹이나 아니면 조직으로서 이렇게 계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김 여사 측근 그룹들을 이렇게 통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지난 총선 직후에 그, 박영선 전 장관이 국무총리가 되고, 양정철
저기 전전 비서관, 네. 민주연구원장이 예, 비서실장 될수 있다는 얘기가 났었는데 네. 이런 논의들이 당시에는 약간 좀 대통령실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식 라인에서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네. 또 비공식 라인에서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해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이 과정 전후에서 그 한남동 라인이라는 사람들이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전현직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국정운영에 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 속에서 이런 가까운 인물들 통칭해서 한남동 라인이라고 이른바 한동훈 친한계 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한동훈 대표는 지금 시점에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을 전면화하면서 한남동 라인을 말하는 이렇게까지 왔다. 한동훈 대표의 노림수를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됩니까? 예, 저기 사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의도와 관련해서는 저기 신재호 사무부총장, 그 전략기획사무부총장의 의견을 좀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네네. 오늘 한 얘기인데, 우리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거 괴롭다. 근데 공론화가 필요한 단계에 이미 들어섰다. 그리고 실시 풀릴 단계도 아니고, 네. 그럴 기회도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을 한 뒤에 한 대표하고 만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모임의 의미가 퇴색된다. 그러니까 약간 여당으로서는 지금 더 이상까지 한동훈 대표 그리고 여당으로서는 일련의 상황이 점점 끌려가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네. 여당이랑 대통령실 지지율이 지금 거의 그 폭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당을 지키려고 하는 모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이제 재보선 선거가 있는데 선거에서도 어떻게든 국민의힘으로서는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네. 중도층의 민심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뭐세 가지 정도 한동훈 대표의 노림수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임계점에 좀 간거 아니냐라는 부분과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그 재보선 선거, 재보궐선거 관련된 대책의 하나로서 한남동 라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본격적으로 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뭐, 한동훈 대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분 나빠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 대통령실이나 특히 친윤그룹에서도 최근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뭐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예. 친윤 쪽과 대통령실에서 이 한남동 라인, 한동훈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대통령실은 대통령 라인만 있고 한남동 라인이나 뭐 그런 비선 라인 이런 것들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해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정치권에서는 일종의 그 라인이 없다는 해명을 두고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인적 쇄신은 없다. 아, 인적 하지 쇄신 안 않겠다. 한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네. 권성동 의원도 좀이 문제에서 이렇게 하는데 약간 감정적인 부분이 좀 자극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권 의원이 예전에 박근혜 대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이렇게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를 얘기하면서 탄핵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아. 또 한동훈 대표 쪽에서도 이렇게 권 의원이었다가 탄핵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적을 네.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감정적인 좀 측면이 오가고 있는 것도 있고, 양쪽에서 근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련의 상황 자체가 민주당이 탄핵을 위한 빌드업 수순인데 한동훈 대표가 너무 철없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를 하고 있고, 그에 네. 반해서 이렇게 한동훈 대표는 지금 엄살이라는 약간 그런 취지를 지금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 참, 뭐, 여권의 상황, 뭐, 이런 모습을 보는 건 정말 보기 힘든 여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전 투구 양상, 감정싸움 양상으로까지 좀 번져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내일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하기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어떤 전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그 독대를 통해서 뭐좀 잠잠해질까요? 아니면 독대를 계기로 오히려 더좀 격화하는 쪽으로 갈까요? 대체적으로 기자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일 그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거에서 이기면은 좀 많이 뭐 여러 모로 이렇게 해결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절대 질수 없다고 생각했던 부산 금정이나 강화 등에서 만약에 타격이 있었을 경우에는 네. 책임 소재를 놓고 뭐 예를 들어서 뭐한 대표가 뭐 장성관의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니면은
대통령 뭐김 여사 관련된 이슈를 당이 막아내는데 한계가 있다 해서 서로 책임 공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전처 상황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만약에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은 그 부분에서는 좀 어떤 적정한 안정적인 지점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건 네. 역시도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독대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변수들이 너무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주에서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두 사람의 독대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지, 또 거기에서 과연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이른바 한남동 라인,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 나눈 문자 공개의 파장 등과 관련해서 국회 팀장 맡고 있는 나주석 차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나 차장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얘기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